자, 그럼 폭주 아수라 봉인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폭주 아수라 그 데미지 커트 요게 쓰면은 반격 데미지도 조금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네 번째 것까지 봉인을 했으니까 다시 도전을 해보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친구 만드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폭주 아수라 잡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일단 Q 한번 써주고. 오케이, 데미지 확실히 조금 들어오죠. 근데 피살기 게이지가 흡수돼서 저게 좀 문제구만. 어댑뿐이가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데미지 컷 해주고. 공격력 증가해주고, 아, 이거 봐. 필살기 게이지가 쪼이잖아? 53만.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아, 근데 지금 체력을 보니까, 피버타임 두 번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거 잘 하면은.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충분히 깰수 있을 것도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한번 깨보고요. 파티 조정해서 뭐 친구 만드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깨느라 이미 지쳤어. 의사가 아닐 거야. 깨느라 너무 지쳤어. 파티 조금 바꿔도 될것 같다. 지금 보니까. 데미지 50만. 근데 50만이면은 안 죽잖아. 두번 공격을 해도. 파티 조금 바꿔야 되네. 아니면 필살기 G까지 올리면 조금 여유 있을 것 같고, 그쵸? 공격력 증가를 두번 쓸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파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파티를 조금 바꿨는데 공격력 증가 요게 두 마리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번 쓰고 나면 필살기 게이지를 조금 흡수당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공격력 증가를 두번 쓰고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대충 한 8, 90만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체력이 지금 190만이잖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 잠깐 이게 안 돼. 아,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가 지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보물상자들이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이 보물상자들이 은근히가 아니야. 대놓고 거슬려요. 대놓고 거슬려서 상당히 어렵네요. 아, 저것 봐. 보물상자 안 나오면 안 되나? 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데미지를 줄여놓고. 이렇게. 아, 피벗 타임 들어가는데. 아, 바탕 큐 필살기 게이지가 없네. 하, 아니면은. 아, 근데 193만. 그러면은 두 번을, 피벗 타임 두 번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상당히 어려운데? 아, 좀 늦었다. 아, 이런. 아,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가운데 등장하는 보물상자들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보물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오케이. 받는 데미지 최대한 줄여놓고. 아, 이거를. 아, 쿠라마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찼네. 와, 이거를. 아니, 이거 이벤트 기간 중에 중간에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정도 난이도면 너무 어려운데요. 폭주 염라보다 더 어려운데? 아, 좀 늦었어. 아, 이런. 오케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자. 자, 쿠라마, 쿠라마. 오케이. 자. 그렇지. 아, 이것도. 으아, 비싸게 게이지 이거 다 안 차네. 자,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나 일단 보자. 안 되겠다. 53만. 아, 어림도 없는데? 자, 제가 파티를 조금 바꿔봤는데 공격력 증가를 두 번 쓰는 거 말고 그냥 차라리 그 백목냥 있잖아요, 거대 뿐이를 내려오게 해주는 그 요괴를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넣어봤는데 순전히 운에 맡겨봐야겠네요. 아, 근데 저 방에 구슬이 엄청나게 내려오네. 아니, 방해 구슬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남아있기는 해? 진짜 방해되네. 보물상자도 방해하는 구슬인데, 이거는. 자, 자, 자.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지? 거대뿐이가 안 내려오는구만. 거대뿐이가 내려와 주면은 그래도 어렵겠군. 자, 이거를 오케이, 일단 한번 쓰고. 자, 이 상태에서 연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탕큐 써주고. 아, 공격력 증가 너무 빨리 있었다. 일단 공격해 놓자. 아,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오케이. 아, 잘못 공격했다, 거기다가. 60만. 두 번 공격하면은 120만. 세 번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필살기를 세 번 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체력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아, 좀 늦었어. 데미지 들어오잖아, 이거는. 이거를 정리를 해주고 거대 뿌리를 두 개 만들어주는 거야. 아, 너무 늦었나?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바탕 큐 써주고 공격력 증가 써주고. 자, 터뜨리자마자 한번 공격해주고. 오케이. 자, 바로 공격해주고. 아, 거대뿐이 안 내려오네. 거대뿐이 내려와 주면은, 아, 잡는 건데.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95만. 아,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 자, 이렇게 하면은 3번. 운 좋으면은 4번. 공격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죠. 가능할 것 같다. 일단은, 어우, 늦었어. 아, 늦었어, 늦었어. 이거, 됐고. 아,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 오케이. 가보자. 거대뿐이 내려와 줘. 아, 필살기 쥐까지 조금 모자라. 오케이. 거대뿐이 내려와 줬고요, 일단은. 필살기 쥐까지 찼어. 아, 근데 지금 늦었다. 이게 필살기 쥐가 지금 162만 들어갔죠? 필살기 쥐가 두 번 차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필살기 쥐 레벨을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진짜 어렵다. 어, 될 것 같아. 괜찮은데? 바탕 큐를 조금만 더 천천히 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보여, 보여, 보여. 아, 또 늦었어. 자, 이거를 필살기 쥐까지. 오케이. 아, 필살기 쥐가 조금 안 찼는데? 오케이. 거대뿐이가 내려와라? 아, 근데 디버타임 조금 더 빨리 공격을 했어야 되네. 그쵸? 조금 빨리 공격을 했어야 되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 문제는 잡지를 못해. 오케이, 오케이. 피버타임 초반에 필살기를 써도 되겠네. 굳이 천천히 쓸 필요가 없네. 일단은, 아, 바탕 큐. 아, 바탕 큐가 안 보여.
늦었어, 늦었어. 허. 아, 바탕 큐를 맨 처음에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정이 되면은 쓰자. 자, 일단은. 오케이, 이거는 써도 되겠다. 체력이 부족한데 14 10 아 이거 좀 오케이 오케이 자, 118만 170만 아 아 조금 모자라 오케이 아 못 잡았어 한 180만 정도 들어갔죠 야 이거 못 잡았어 자 지금 필살기 레벨을 G까지 올리 아 필살기 레벨 G를 4까지 올리기는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 필살기 G로 3번 공격하는 게 조금만 잘 정리를 하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괜히 올린 것 같기도 해 뭐 일단 올리면은 그만큼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한데 오케이. 아, 근데 최대한 오케이 됐어. 자, 20일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자, 이제 여기서 백먹냥이 한 번만 스킬을 발휘해 줘서 거대 분위가 내려와 주면 돼요. 아 내려온 것 같아 지금 그치 그렇지 이거 잡았다 오케이 필살기 G로 3번 들어가죠 어 잠깐 체력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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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만 이거 봐 필살기 G 레벨을 안 올려도 필살기 G를 정확하게 3번 때리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괜히 올렸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폭주 아수라 잡는 거는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들이 없으면은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진짜 어려워 보여서 공략 영상이라기보다 일단은 제가 꼭 깨는 영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비슷한 요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플레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봉인 아직 두 개 더 남았는데 봉인 두 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막으로 또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누하 좋다 힘이 넘쳐는구나 그렇지만 아직이다 나의 힘은 더욱더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왕을 뛰어넘어 신도 뛰어넘는 궁극의 대요마가 되는 것이지 오케이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폭주 아수라 친구 만드는 거는 다음에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해서 최대한 좀 줄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